초등부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모두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계산제일교회 초등부 친구 여러분, 한수정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금요일에 비가 오는 모습을 보았나요? 봄비가 톡톡톡톡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전도사님은 마음이 포근해지는 기분이더라고요. 뭐랄까, 항상 겨울과 봄그 언저리에 있다고 생각했던 요즘이었는데 정말 봄이 우리 곁으로 다가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난 게 벌써 8번째입니다. 28주의 시간 동안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지냈을지 참 궁금한데요.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순절 기간 동안 요한복음을 읽었을 텐데요. 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친구들도 어떤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의 말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한 제자들은 급박하게 전개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의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할지도 막막했을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앞부분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겠다고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당시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는 정말 쉽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그는 빌라도를 찾아갔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도록 허락받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진행했습니다. 그 요셉을 도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이 한명더 있습니다. 바로 다음 절 39절에 기록되어 있는 니고데모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던
그 니고데모죠. 그는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 그러니까 약 33kg가량을 가지고 옵니다. 두 사람은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품과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쌉니다. 그리고 돌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고 문을 닫아 두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기는 했지만 드러내놓고 따르지 못했던 두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와서 최선을 다해 모든 비용을 넘치게 감당하며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해가 지기 전, 만 24시간 이전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이나 굴 안에 무덤을 파서 시신을 놓고 입구는 돌로 막았지요. 그리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 3일 안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3일 동안 무덤을 찾아가 애도했습니다. 나흘째가 되면 우리나라의 사무제와 비슷하게 죽은 자들과의 이별 의식을 치렀다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 무덤으로 갔어요. 하지만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열 수 없는 무덤의 문을 막아두었던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너무 놀라서 시몬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왔어요. 무덤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있는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슬픈 마음으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슬픈 마음에 집에 돌아가지 못했지요. 그녀는 한참을 울다가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보았어요. 그런데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죠. 천사는 그녀에게 물었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녀는 사람들이 주님을 옮겨서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뒤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줄을 미처 몰랐지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때 마리아는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이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말했어요. 혹시 당신이 옮겼다면 어디에 두었는지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그제야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분이 그토록 사랑하고 섬겼던 그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셨으니 곧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역사상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그녀가 보았던 어떤 환상일 것이다, 혹은 그녀가 들었던 어떤 환청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녀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고 또한 힘있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
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시절로 우리는 갈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은 힘이 있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오늘도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4월 19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